우리가 2인 원을 어떤 기울기, 양의 기울기로 얘를 통과를 해야 돼.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통과되느냐. 참 말이 많네. 얘를 어떻게 하면 될 건지. 둘 다 뭐예요? 반지름은 1인 원이야. 얘를 통과하려면 얘가 지나는 기울기 방향이잖아. 이렇게. 요거와 평행하게 이렇게 접하면은 통과가 가능하잖아요. 얘가 좀 더 숙여지면 자연히 통과하는 거고. 오케이?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서 아, 여기서의 요 길이가 얼만지를 찾아서 이 접선의 방지 구한다. 그건 너무나 힘들고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봐. 이점의 좌표가 얼만데? 마이너스 1,6이에요. 이 점이 0,0. 그럼 이 길이는 얼마? 이 길이는 루트 37인가? 그 다음에 이 직선을 갖고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존재해요. 얘가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 만나지 않겠냐?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있으니까 기울기 M인 접선 Y는 MX 더하기 N 다시 Y는 MX 더하기 N 요 둘 사이 거리가 얼마 되면 되는데? 4 되면 통과가 가능하죠. 5 되면 어떻게 돼? 5 되면은 당연히 통과가 가능하지. 그러니까 요 접선 사이의 거리가 4 이상이 되면 된다. 이렇게 풀면 돼. 근데 4 이상이다. 오케이? 4 이상이다.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나? 4에다가 뭐를? 요 길이가 1이고요. 요 길이도 1이니까 4이다가 아니고 여기 원의 중심에서 어떤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면 1, 4니까 5 이상이면 통과가 되는 거래요. 맞네. 요게 4 이상인데 원의 중심에서 요거 1은 확보됐으니까 5 이상이면 통과된다. 물론 마이너스 1,6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도 5 이상이다 하면 통과되는 거고. 어우 힘들다.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했나 이제 M의 범위를 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?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. 그래서 더 오버를 해서 여기도 1 더해. 그러니까 뭐라? 요 마이너스 1,6을 지나는 기울기 M인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 이상? 4, 1, 1이니까 6 이상이면 통과가 된다. 오케이? 6 이상이면. 6 이상인데 밑에 1, 위에 1이 있으니까 4 이상이 되니까. 그래서 힘들다. Y는 M의 X 플러스 1 더하기 6과 0,0 사이에 거리가 6 이상이다. 그래서 MX 지금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아요. 다른 거를 방금 떠올라졌으니까. 얘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,0 넣으니까 M 더하기 6. 얘 절대값이 뭐 이상? 6 이상이면 통과가 됩니다. 양쪽 넘겨서 제곱을 해도 되죠. 둘 다 양수니까 12M 더하기 36은 36 M제곱 더하기 36이에요. 넘어가면 35M제곱 빼기 12M이 이렇게 되네. 0이야. 맞죠? 그래서 M은 0 이상 35분의 12이하다.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.
처음에 접선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중심을 통과한 직선과 바깥의 점 사이 여기 있는 중심에서의 거리가 6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제일 최선이었고요. 그럴 때 이것도 조금 귀찮아서 하면서 그냥 원점에서 접선 원점을 지난 직선을 하는 게 낫겠냐 이게. 왜 이게 편하니까. 그래서 mx 빼기 y는 0과 이쪽의 중심이 마이너스 1,6 사이의 거리 이게 좀 편하지 않냐. 그래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6 이상이다. 이렇게 하면 이 식과 똑같은 식이니까요. 그 다음 계산하면 되지. 자 됐나? 기울기가 m인 직선을 통과한다를 해석을 어디? 원의 중심에서 상대 원의 중심을 지나고 기울기 m인 직선까지 거리가 6 이상이면 얘가 통과한다. 이렇게 해석을 하죠. 오케이?